시작했나 보다. 예. 딴 얘기하고 있다가 바로 네. 들어와 버렸네요. 실시간 채팅창에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한참 계속 아직도 계속되는 2%의 국회설. 어떤 분은 2% 그래 여의도 가라. 뭐 네. 똑똑하지 생각 빠르지. 뭐 공짜로 가라.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또 재밌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우리가 ISA, IRP, 뭐 연금저축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네. 이건 그냥 빼죠. 그 광고니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뭐 가스발. 아이고 아이고. 참대. 가스발. 아이고 놀래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들어도 좀 모르겠어서 정리 좀 해줘 보자. 근데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해봤더니 네. 제가 일단 3% 시청자 분들이니까 네. 수준이 어느 정도는 높으시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생략을 한 것들이 몇 개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준이 높으시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A가 안 되면 B, C, D로 못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래서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거나 제가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영상에 이제 댓글에 질문이 혹시 올라와 있나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뽑아서 설명을 알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오프닝에서 해주신 것처럼 절세계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ISA를 비롯해서 뭐 연금저축계좌, 예. IRP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절세계좌들의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들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본래 목적 말고도 그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오로지 3%에서만 공개하는 요거는 만약에 잘 알아두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대략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오늘 이 강의 잘 들으면 얼마짜리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나서 네. 아 나 그 돈은 있어 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나가셔서 네. 편안한 저녁시간 추석 연휴니까 이건 세금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보셔도 된다. 네. 금액으로 크진 않아요?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투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비례합니다. 아, 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대략 대략? 예를 들면 1억을 넣었다고 해봐요.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증여를 해주는 그 기능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 이후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 2천을 갖다가 불려가지고 이걸 20억으로 만들었다. 네. 근데 증여해줘가지고 이렇게 불린 거면 사실 세금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추정할 수 없다. 아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 잘하면 네. 수억 정도는 그냥 있으신 분은 오늘은 요거는 안 드시고 그냥 보셔도 되겠어요. 다 보시면 좋은데. 네. 예. 아, 난 벌일 없겠네. 수익률이 없으니. 아, 수익률도 예, 깔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내용에 앞서서 이제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 홍님께서 중개형 ISA 계좌에서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벤트 하는 거 상품 빼먹자. 요즘 ISA 계좌 그래, 만드세요. 저 기억해요. 한국투자증권 가면 해라. 사업은 제일 많다고. 네, 광고는 아니지만. 집에 가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나더라고. 한국투자증권을 네, 갈 근데 때라. 그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고 그럼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네. 다른 쪽 걸로도 이제 갈아탈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주셨는데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한국투자증권은 뭐 9월 30일까지 만들고 돈을 10월 30일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네. 그 할 거 없다 님도 돈을 9월까지 넣어야 된다더라. 맞습니다. 돈을 넣고 10월 30일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쯤에 10만 원 상품권이 들어오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깨도 돼요. 아하. 깨도 됩니다. 네. 깨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도 다른 곳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이걸 옮겨 이전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꺼번에 두 개 계좌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1인 1계좌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만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남편이랑 똑같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맞습니다. 두 명은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 회사도 깨고, 회사도 그렇지. 예. 깨고 옮겨야지. 깨고 옮겨야 됩니다. 양다리는 양다리는 안 돼. 예, 아이에스는 양다리는 안 된다. 그리고 만기에 대해서 아야 이거 만기를 그러면 설정을 해놓고 이게 만기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만기는 처음에 그냥 약속을 하는데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때 3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3년 일단 해놓고 네. 3년이면 근데 2,000, 2,000, 2,000 해가지고 총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어, ISA. 저는 네. 저는 여기서 더 넣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럼 만기 연장하면 돼요. 1년 더 연장하면 그 1년 동안 더 굴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연장을 할 때 뭐 세금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뭐 혜택이 있거나 페널티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연장해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4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3년을 해가지고 1년을 연장하나. 처음부터 만기를 4년을 해놓으나. 똑같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방금 얘기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굳이 왜 그렇게 선택하게 해놨어요? 어? 그러게요. 아! 이게 그거 같아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측되는 건 뭐냐면 네. ISA 안에 담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 중에는 그 별도의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들 있죠. ELS라든가 예를 들자면 뭐 예금도 그 만기가 있고 근데 이런 만기가 있는 상품들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인 녀석을 담으려면 최소한 내 ISA의 만기는 3년보단 길어야 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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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길이의 ISA를 담았는데 그 안에 상품을 이만큼을 담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삐져나오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해지가 되면 페널티가 생기니까 그럴 네. 때 ISA 만기를 이렇게 만약에 해놓으면 해놓으면 네. 그 안에서는 그 만기를 넘어가는 상품을 못 고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네. 아마 그런 네. 것들 때문에 네. 걸러내려고 한 거 아닐까. 일단은 짧은 만기 선택하고 1년씩 연장하는 것과 뭐 1년씩 연장하거나 5년씩 연장하는 것도 되고 그러면 네. 만기를 길게 하고 단축시키는 건 되냐. 금융사에 알아봤더니 단축에 대한 부분은 없대요. 근데 없는 게 당연한 게 3년 해놓고 3년 연장했어요. 그리고 4년 차쯤 됐을 때 맘에 안 들면 이거 깨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세금 혜택은 3년을 유지했으니까 나는 비과세 요건은 다 충족한 거예요. 예. 언제 깨더라도 그때 깼을 때 이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과세. 그러니까 3년만 딱 버티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3년 하고 나면 네. 자유복무. 부대 옮겨도 내 맘대로 언제든지 제대해도 네. 되고 말뚝 박아도 되고. 그렇죠. 그 예비역 병장으로서 근무하는 거예요. 계속. 알겠어요.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집에 가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득비용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 질문도 있어요. 만약에 만기를 그럼 3년으로 하거나 뭐 5년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중간에 내가 깼다. 그럼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하고 200만 원 받고 나머지 분리과세 한 거 다시 가입하면 이것도 또 그 만기를 한번 채우면 또 혜택을 받냐? 받죠.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3년마다 한 번씩 짧게 단타로 200만 원씩만 비과세 혜택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난 원금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 한 6천 정도면 충분하고 6천에서 발생한 이자 200 언저리에서 세금 혜택 받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딱 기본적인 3년. 3년 만기 딱 채우고 200 비과세 혜택 받고 해지 또 3년 다시 채우고 200 비과세 혜택 받고 해지 이러면은 만약에 30년 동안 우리가 이걸 가입한다고 했을 때 10번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네, 네. 200 곱하기 10번 해가지고 2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은 받는 거죠. 총 누적. 네. 근데 질문 있어요. 네. 가입하고 나면 처음에는 첫 해는 한도가 2천만 원어치까지 집어넣고 절세할 수 있고 네. 2년이 지나면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총 5년 동안 1억 원까지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깨서 해지해서 갖고 네. 나면 다음번에 또 할 때는 또 2천부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또 2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안 깨는 게 좋겠네요. 특별히 돈 쓸 일이 없다면 그렇죠. 굳이 왜 깨서 비과세 한도를 2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200만 원 비과세 그거 받으려고 아니면 이걸 깨가지고 만기금을 이제 연금저축에 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목돈 모은 거 나는 세액공제 바꿀 때 이건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 활용도가 차라리 선택지가 하나 넓어진 거지. 선택지 너무 많은 것이 선택지 많아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것이고. 깨면 다시 시작은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조절해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주식 투자 나는 활발히 할 건데 여기 3프로 TV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인데 조이님이 네. 주식에 집중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1억을 넣었다. 네. 근데 진짜 운용을 잘해가지고 이게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진짜 비과세인 거냐? 네. 아니면 뭐 그 한도가 있는 거냐? 다 비과세입니다. 그냥 전액 다 비과세예요. 1억을 넣으면
주식에 대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그거 안 해도 안 넣어도 비과세잖아요. 아니죠. 아 지금은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네, 과세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9.9도 안 떼고 비과세예요. 그렇죠. 주식 국내 주식은 혹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전액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ISA에서 굴리기만 하면 네. 그래서 한도도 없어요. 2천만 원씩 5년 동안 해놓으면 내 납입 원금의 한도는 있지만 이 1억이 아, 아무리 그 1억이 100억이 됐건 1000억이 됐건 그거는 조가 되건 상관없이 종잣 돈의 한도만 있다. 깰 때 되잖아요. 깰 때. 깰 때는 되잖아요. 몰려. 세금. 아 주식은 안 내요. 아 주식은 안 내요? 주식은 없어요. 아예 그냥 여기 주식은 무제한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ISA에 돈 넣어서 주식을 하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주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주식하겠다고 한다면 여기다 돈 넣고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듣보잡 종목. 이건 나중에 10만 배 간다 뭐 이런 뭐 그런 종목. 아니면 0이거나 그래야 10만 배 가도 늘어난 거 내가 다 비과세로 먹고. 아 그렇죠. 만약에 1억 원 넣는데 예를 들면 상장 폐지가 됐다 부도가 나서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손실을 내가 ISA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다른 걸로 1억 원을 먹어도 똔똔으로 쳐준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걸로 1억 원을 먹으려면 네. 이게 한도가 1억으로 꽉 채워가지고 내가 이걸 다 주식에다 집어넣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디테일한 분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1억 원이 한도인데 네, 1억 원을 다 주식으로 넣었다가 0 원이 되면 나머지 넣을 게 없는데 뭘로 가지고 우리가 절세를 할 거냐 이거죠. 1억을 넣었는데 이 중에 5천으로 진짜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을 샀고 5천으로는 뭐 수익 나는 걸 했는데 이건 제로가 돼버렸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든 이 마이너스 5천 정도는 저걸 해주니까요. 지금까지는 ISA 계좌는 무조건 만드는 게 좋다. 나라에서 법을 정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은품 많은 걸로 일단 하자. 네. 그리고 갈아탈 수도 있다. 사은품 많은 게 또 생기면 또 갈아타도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깨고 다시 갈아타고 가입하고 하셔도. 그리고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종잣돈 부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니 네. 1억 원까지. 예. 그것도 빨리 해야지 빨리 1억 원까지 늘어나니까 좋고 네. 그 안에다가 넣어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주식을 넣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하이리스크라도 보상을 받고, 네. 하이리턴이면 뭐 세금 안 내서 좋고. 그렇죠. 이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ISA 만기금 연금저축에 넣고 세액공제 받는 거 이거 어떻게 뭐 이게 뭐 말씀이 많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릴 테니까. 다행이다. 네. 네. 하이테크놀로지가 여기 또 준비가 됐더라고요. 네. 3% 부자 TV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아 국내 아 이게 고를 수 있는 게 국내 주식이 한정인데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김현우 소장님은 네. ISA를 무슨 증권사에 뭐에 얼마에 넣고 있어요? 그냥 아직 안 줬어요. 한국투자증권에 이번 달에 개설해서 예. 2천만 원을 어디선가 구해와가지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두 달을 버텨서 10만 원 상품권 받고 네. 해지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쭉 봤을 때 괜찮은 곳에 그때 이벤트 봐가지고 연말에 하나 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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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까지만 일단 올해까지만 만들면 2천만 원 아래 원단을 받는 그쵸.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여기에 주식을 1억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주식 1억 정도 넣어서 그거 한 30년 정도 불려가지고 1조를 만든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차라리 과세되는 상품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 해놓거나 아니면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인형 랩 같은 상품 하고 싶은데 난 돈이 별로 없다. 아 그럴 거라면은 여기다 좀 집어넣고 좋은 펀드들 구성되어 있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니까 키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과거 수익률이 좋긴 한데 그거 좀 더 살펴보고 괜찮으면은 한번 그런 쪽에 그냥 키움 ISA 가입해서 네, 1인형 1인형으로 네, 그냥 저는 저를 이제 알잖아요. 거기에 잘 굴리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수수료가 좀 비쌌던 것 같은데 1인형 그래도 1인형 수수료는 펀드 수수료니까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일반 펀드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 내가 가서 가입하는 거나 비슷해서 수수료 맡겨야 돼요. 맞아요. 그 수수료 아까워하면 내가 그만큼 수익을 내면 좋은데 그만큼 못 내니까 셀프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수수료 아끼는 거. 맞습니다. 본인이 도배하려고 해봐. 뭔가 잘못되면 볼 때마다 짜증나요. 하나만 둬요. 네. 이벤트로 갈아타기 하는 동안 이익 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깨면 과세 되죠. 아 그건 과세 깨면 되고. 과세죠. 아니 갈아타려면 꼭 깨야 돼요? 아니면 이전도 돼요. 이전하셔도 그냥 이전도 되고 이전? 예. 그냥 금액 그대로 이전도 되고 네. 이전도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전도 이벤트 할 때 쳐주냐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NH투자증권을 간다. 근데 NH투자증권에서 이전하는 계좌는 안 받고요. 아, 저희는 새로 이러면은 네. 이벤트의 경우에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네. 이전이라는 거는 이 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럼 한도를 일단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그건 하나, 이제 하나만 유연하게. 그러면 네. 아, 참 깼어요. 깼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예. 만들었다가 좋네요. 예. 한 달 있다 깼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게 내년이다. 깬 아니, 시점이요? 아, 그 깨서 하면은 2천만 원 새로 시작하는 거죠. 2천만 그쵸, 그쵸. 카운트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갈지 말지는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되겠네. 아 근데 이벤트가 9월 30일까지잖아요. 이번 달 말까지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어요. 야 우리 상품권 10만 원 받자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네. 이게 연금 계좌 이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자 ISA가 아 좋다 이거 야, 느낌 좋네요. 네. 동그라미도 이쁘고. 네. 자 ISA에서 예. 만기라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아이고 손이 여기 붙으면 안 되는구나. 만기라는 건 네. 3년 이상입니다. 네. 여기는 안 그러죠 왜? 3년 네. 이상. 네. 그래서 여기 돈이 굴러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3년이니까 한 6천만 원이 있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수익은 뭐 안 났다고 치고요. 네. 자, 요 돈이 만기가 됐을 때 네. 가지고 나오면 네. 이거를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냐? IRP나 아니면 네. 연금저축 계좌. 우리가 그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는 그 계좌 있죠? 예. 그 계좌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 네. IRP에 넣을 수 있다. 60일 이내. 이내에 넣게 되면 뭘 해 주냐? 요 납입한 금액에 1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이 300만원이 될 때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자,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300만원 세액공제라고 하니까, 세액공제? 그러면 세금 300만원을 깎아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0만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를 해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요 금액에 16.5%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을 깎는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16.5%. 아하. 그걸 제가 지난번에 해서 한 70 되려나요? 이건 머릿속에 제가 암산이 네. 네. 바보라서 못한 거고. 네. 네. 이거 얼마죠? 300만 원에 16.5%면 30, 3, 6, 18, 한 48만. 그 정도 되네요. 뭐 얼마? 40만, 약 50만 원. 예. 약 50만 원 정도. 네. 약 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아. 연말정산할 때. 얼마를 넣으면 6천을 넣든 네. 6천의 10%는 원래 600이죠. 예. 네. 그런데 최대 300이니까 3천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넣어도 세액공제 관련된 납입금은 이거 색깔 바꿀게요. 잠시만요. 휙. 어우 신기하다. 이거를 딱 대면 색깔이 이거 빨간색. 네. 굵기도 좀 굵은 걸로 하세요. 아 굵기도 좋습니다. 네. 네. 좋네요. 닫고요. 요게 결국은 3천만 원까지만 네. 요 납입 금액만 세액 공제와 관련이 있고 네. 나머지는 관련 있다 없다? 6천이든 1억이든 뭐 하든 나머지 돈은 그냥 상관없는 돈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상관없는 돈. 근데 왜 넣어요, 저기다? 일단은 세액 공제 한 1년에 50만 원 받은 건 좋은 거니까 저건 오케이. 저건 네.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은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결국은 3천을 넘는 돈. 3천 넘는 돈은 넣을 필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 넣은 돈은 그럼 어떻게 해? 넣은 돈은 그냥 원금 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얘는 자유고. 네. 얘는 자유고. 3천까지는 넣게 되면 얘와 비례해서 이거의 10%인 300만 원. 네. 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오가 생기는 게 뭐냐면 3천을 넣고 300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연금저축에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네. 자, 얘를 100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2000이 되죠. 2000이 되죠. 뭘 그런 걸 물어봐. 야, 그런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께 2021년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올해요. 이런 느낌인데 죄송해요. 제가 질문에 약간 멍청이 된 것 같은데. 아예 빡 터졌네. 3000에서 1000을 빼면 네.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까 페널티를 줄 거 아니에요. 빼가니까 네, 원래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에다가 뭔가 돈을 넣으면 네.
넣었다가 세액공제 받고 이걸 깨면 페널티를 줍니다. 네. 세액공제를 주는 이유가 저거는 오래오래 노후자금으로 연금으로 받으라고 하고 그 약속을 그쵸. 했으니까 아유 기특해 해서 주는 혜택인데 그렇습니다. 낼름 빼가면 네. 혼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는 뭐냐. 네.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거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납입액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 원금 플러스 이자 수익이에요. 이 금액에 16.5%를 세금으로 뗍니다. 네. 이게 페널티예요. 이거 이게 페널티. 네. 아 똑같네요. 아니요 다르죠. 아 다르네요. 살짝 다르죠. 에이. 네, 네, 네. 왜 다르냐면 네. 자 납입할 때는 내 원금에 대해서 16.5% 혜택을 줬죠. 네. 즉 1000을 넣었으면 165만 원의 혜택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1000을 넣었는데 얘가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깰 때는 이 1억에 대해서 16.5%인 1650만 원의 페널티가 가는 거죠. 원금에 붙은 이자까지 페널티로 매기니까 네.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수익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받은 혜택보다 토해내는 게 더 많아지는 아, 겁니다. 토해내지 말라는 뜻이네. 깰지 말라는 거죠. 아. 깰 거면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깰 거면 넣지 말라. 유지하고 장기간 유지해서 너는 이거 연금으로 받아라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가지고 매달 내는 돈에 대한 페널티는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ISA에서 넘어도는 이 3천 이 3천은 내가 3천을 넣었지만 3천 전부 다 세액공제 준 게 아니라 이 중에서 1000만 원만 했는데. 10분의 1만 받은 거죠. 네. 네. 그렇죠. 300만 원만. 300만 원만.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중에 3분의 1인 1000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 이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에요? 안 받은 돈이에요? 안 받은 돈이죠. 하지만 얘 덕분에 얘 10분의 1인 받은 돈이구나. 100만 원이 받은 돈이잖아요. 이 혜택이. 그러네. 네. 그래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페널티가 주어지냐? 어떻게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얘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떼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얘에 대해서 뗍니다. 아, 그냥 위에 보수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16.5%. 아, 그럼 절대 빼면 안 되겠네. 예, 그렇죠. 절대... ISA에서 만기가 돼서 연금저축으로 들어간 돈은 3천까지는 절대 빼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ISA를 3년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보통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결론은 3년이 됐어요. 그럼 나 이거 깰래. 네. 깨면 처음에 깬 다음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넣으면 네. 3천만 원에 대한, 아니지. 300만 원에 대한, 3천만 네.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한 16.5%를 세금을 깎아준다. 그렇죠. 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대략 50만 원까지 하는데 그렇죠. 더 넣어도 되는데 더 넣으면 뺄 때 이런 문제가 아니, 생긴다. 아니요. 더 넣어도 더 넣어서 뺀 거는 문제 없어요. 더 넣어도 3천만 원까지만 어차피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넣는 거니까 더 넣은 거는 1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20억을 이렇게 넣든 이거는 혜택도 없고 페널티도 없는 돈이에요. 그냥 넣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천은 3천을 넣음으로 인해서 300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손잡고. 아, 알겠어요. 네. 네. 아, 그런데 네. 이 3천에서 건들면 그 손잡고 오네 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매기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전체에 알겠어요.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그럼 3년마다 깨서 넣으면 한 3천만 5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할 수 있는데 네. 넣은 돈은 빼면 안 된다. 넣은 돈은 빼면 안 된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넣을 때는 아 이건 절대 빼면 안 되는 돈. 아 그렇구나. 아, 왜냐하면 생각해라. 내 돈으로 3천 내서 세액공제 받은 거면 그 비율 딱 그냥 만약에 300만 원 딱 넣어가지고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내가 받았어요. 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16.5%를 떼는데 이거는 3천을 넣고 혜택은 300이에요. 내 돈 300 넣었을 때 달리 넣은 돈에 비해서 10분의 1만 혜택을 받는데 페널티는 훨씬 크다는 거. 알겠어요. 그거를 알겠어요.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알았어. 아, 3천 이상 넣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장점이 있어. 3천 장점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3천 이상 넣었을 때는 그 돈이 ISA에서 온 돈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네. 이 돈을 어떻게 분리되냐에 대한 장점인 거지 사실은 ISA에서 만기된 돈을 거기다 넣을지 말지는 그거는 특별히 넣는다고 해서 장점은 없어요. 이 계좌 그러니까 이런 알겠어요. 비과세 주머니 계좌이기 때문에 장점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자, 여러 가지 상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나가나요? 네, 화면 그림도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움. 우리가 이거 직관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게임할 때. 뭐 아. 나는 탱커가 좋아. 마법사가 좋아. 뭘까? 네. 어, 녹색선이 ISA이고 여기.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입 요건, 납입한도 해지 페널티, 유동성 상품 선택 요 다섯 가지는 네. 상대적인 거예요.
얘 셋 중에 상대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이거 셋 중에 상대적. 그래서 하나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칠판 좋다. 어디 건가요, 이거? 모르겠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ISA. ISA 다섯 가지인데 네, 네. 점수 보면 가입 요건이랑 납입한도 거의 0점이죠. 1점 좋습니다. 네. 야, 가입 요건은 점수가 낮을수록 가입하는데 뭔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1인 2계좌만 있고. 그렇죠. 얘는 1인 19세, 1계좌만 가능하고 19세 이상만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네, 붙어 있죠. 네. 그래서 가입 요건은 별로다. 한도가 있다. 한도는 납입 한도도 별로인 게 연간 2천이고 누적 1억까지. 네, 배웠어요. 예, 배웠어요. 넘어가도 되고. 상품 선택. 요거는 이제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국내 주식까지 선택 가능한 거. 그러니까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오케이. 뭐 여기에는 ETF도 넣을 수 있고 네, 네. 뭐 ELS도 넣을 수 있고 하는데 네. 우리 중개형 그러니까 주식이 가능한 거. 네. 주식 계좌에서는 예금형은 불가능합니다. 네. 예금은 못 넣어요. 예. 대신에 뭐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슷한 MMF라든가 뭐 이런 상품들 네. 거의 예금과 예금에 준하는 그런 상품들은 넣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상품 선택의 폭은 굉장히 큽니다. 넓다. 네. 유동성. 원금까지는 언제든 인출이 돼요. 그리고 해지해도 가능해. 언제든 뭐 해지 가능해요. 3년 있다가 뭐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3년이 심지어 안 되더라도 중간에 3년 아니.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뭐 그냥 비과세 안 받고 끝이에요. 네. 괜찮네.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뭐 막 큰일 났네. 내가 이걸 해지하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돈 필요하면 해지하면 되는 거고. 이건 ISA. 이건 ISA. 예. 그런데 연금 저축은 어떠냐? 네. 일단 가입 요건이 뭐 없어요. 제일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소득이 있든 없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국내 거주자면 돼요. 근데 혜택이 뭐예요, 저건? 자, 얘네들 지금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안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굴리면 그걸 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만지는 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개 다 연금저축, ISA, ISA, IRP는 그 주머니 안에 넣고 내가 어떤 금융상품을 계속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다 공통점이다. 네, 갈아타들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사 가서 은행 가서 중국 주식형 펀드 가입했다가 1,000만 원 넣는데 이게 1,100이 됐어. 해약하면 해지하면 환매하면 100에 대해서 세금 떼죠. 그렇죠. 100에 대해서 세금 떼고 한 15만 원 정도 떼고 이 돈을 가지고 1,080 몇만 원 가지고 다시 미국 주식에 넣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가 네. 수익이 나면 또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 떼고 이러는데 이 세 가지 주머니 계좌는 그 안에서 1,000을 넣고 100이 만들어서 하나하나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안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순간 이 껍데기를 포장지를 벗기는 순간 그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총 몰아가지고 그 과세 이연의 효과라고 하는데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요건 없어요. 그래서 네. 얘는 누구 어떻게 활용해요? 애들한테 나는 주식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기 미국 펀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상장된 하여튼 무슨 뭐 ETF 이런 거 해주고 싶어. 근데 뭐 한 5년에 한 번씩은 수익 나면서 갈아태워주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가입 요건 없으니까 아이한테 네.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우리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되죠. 증여 공제 되잖아요. 네. 신고하고 넣어놔요. 그럼 걔 이름으로 굴려요. 2천만 원으로. 굴려요. 마음껏 굴려요. 대신에 이제 뭐 주식으로는 못하죠. 네. 펀드로 막 굴려가지고 펀드로 굴리든 아니면 ETF로 굴리든 뭐하든 굴려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깨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 얘는 그럴 용도로. 그래서 연금저축은 사실은 애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소득공제, 세액공제용이 아니라 연말정산용이 아니라 원래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용 상품인데 그렇죠. 네. 세액공제 400만 원? 300만 원? 네. 그 400만 원까지 400만 원? 네. 네. 세액공제용 상품인데 네. 이 세액공제의 목적이 아닌 걸로 활용을 하자 또 괜찮다 네, 네. 그걸로도 그래도 훨씬, 괜찮다 훨씬 좋은 상품이다 심지어 아이한테 해준다 네. 심지어 그리고 아이한테가 아니더라도 그럼 누가 가입하냐 네. 내가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데 연금저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돈을 납입하면 네.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세액공제는 신청해야지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서류 내라 그러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 무심코 그냥 클릭 해가지고 신청한 게 이 서류 떼가지고 내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서류를 떼서 내지 않으면 네. 아무 저기를 받지 않아요. 혜택을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연금저축을 어떻게 하냐. 미래에셋증권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나는 이거 네. 세액공제용. 네. 한 달에 30만 원씩 낼 거야. 그거는 그냥 세액공제 받고 그거 말고 저기 뭐 A라는 증권사에 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요. 이거는 세액공제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납입하면서 안에서 중간중간 상품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과세 이연용으로 쓸 거야 라고 네. 하는 거를 다수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아 다수를 만들어도 되고 네 다수를 만들어서 내 거 개인연금 저축하고 네.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만들고 아이온 것도 하나 만들고 그거는 이제 애들 이름으로 만드는 거고 만들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도 10개 아들 것도 10개 그러네. 그러네. 세액공제용 플러스 아. 조금 세금 절세용으로 아하. 절세용 이거는 그냥 세액공제의 절세용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내일부터 5일 동안 은행 문 안 열 때 배우게 되지? 나 당장 내일부터 가서 저거 가입해야지 하셨을 텐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비대면 계좌에서 인터넷으로 아. 그렇죠. 아. 미래에셋 증권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돈도 안 받는데 뭘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제 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좀 약간 연금 쪽에 뭔가 집중해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서비스 저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아무튼 네. 요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네. 네. 맞나요? 아 머리가 그렇게 어지럽냐. 그게 생기면 네. 재미난 건 보세요. 재미난 건 펀드로 집어넣었을 때도 네. 펀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초과를 하게 되면 네. 250까지는 공제를 해주지만 공제 후에 이걸 초과하는 거는 세금을 몇 프로? 22%를 뗍니다. 네.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형 펀드에다가 10,000,000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거는 한 10년 동안 굴려봐야지 해서 굴렸어요. 그 10,000,000원이 5,000이 됐어. 그때 환매를 하게 되면 네. 4,000에 대해서 250 공제하고 나머지 300 얘에 대해서 다, 3,700, 어, 3,700, 다 세금을 내요? 750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죠. 근데 여기 네. 여기다 넣으면 어때요? 여기다 넣으면 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냐? 자, 요 주머니 안에 내가 원금 냈어요. 여기에 붙은 요 요게 있어요. 네, 원금. 원금. 이게 원금이고, 네, 이게 수익이에요. 예. 자, 얘를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 예.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16.5%를 과세를 합니다. 예.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한대로. 그리고 이거는 금융투자 저기 금융송종 뭐예요 그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넣지 않고 일반 펀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아이 말 들었네 네. 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과세가 되는 상품 펀드를 투자를 한다면 연금저축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이걸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무조건. 자, 그럼 ISA랑 그럼 ISA랑 연금저축이랑 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ISA는 아, 방금 아프실까 하긴 했는데 와 부들부들 어지러지하다 정말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연금저축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왜 ISA를 하냐 이거지.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그걸 넘어가는 9.9%를 해주잖아요. 예. 그럼 어, 그게 ISA가 더 좋죠. 근데 네. 걔는 2000 해가지고 1억까지만 해주잖아요. 납입 예. 예. 한도가 네. 그리고 아 이게 전페이지가 단점들 있잖아요. 단점들 이런 거 가입 요건 일단 이거 네. 그리고 하나밖에 안 되고 네. 납입 한도도 안 좋고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연금저축은 다 되고 연금저축은 가입요건 가입요건 없어요. 네. 한도도 1,800만원씩 그냥 쭉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0년을 살면 곱하기 100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대신에 이거 2월은 안 돼요. 예, 아, 2월은 안 되고 IRP랑 합산입니다. 네. 합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 그래도 나는 ISA 그거 ISA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 저기서 주식 알 주식은 안 되네요. 알 주식은 안 돼요. 얘는 아, 디즈니 주식 삼성전자 주식은 못 사네요. 그래서 상품 선택이 1점이에요. ETF만 가능하다? 네, 펀드하고 ETF만 가능하다. 근데 네.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금융상품 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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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은 제외예요. 이거 연금저축 펀드 계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펀드. 그러니까 나는 직접 투자 안 할 거고 그냥 네. 펀드 하는 사람이다. 난 네. 펀드 할 거다. 그럼 그냥 ISA 안 하고 연금저축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거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일반 펀드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저건 16.5를 떼는데 네. ISA는 아까 9.9 떼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하긴 유리하네 무조건. 근데 그 그런 걸 이제 납입 한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ISA를 다 넣고 일단 네. 넣고 한도가 더, 넘치면 연금저축 넣는 거죠. 그래도 좋고요. 네. 아. 자 유동성은 일부 인출 일부만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원금에 대해서도 빼면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원금에 대해서는 예.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1,000을 놓고 얘가 1억이 됐다.
그 1000까지는 뺄 수 있고 9000은 빼면은 빼는 족족 16.5% 과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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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ISA와 동일하죠. 안 뺀다. 안 뺀다. 네. 안 그렇죠. 된다. 해지 페널티는 두 가지로 붙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이거는 네. 전체 원리금의 16.5%.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원금 빼고 수익 부분만 16.5%. 그래서 페널티가 조금은 있다. 해지 페널티가. 네. 네. 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이고 덥네요. 알겠어요. 근데 네. 어차피 가입을 안 했으면 수익에 네. 대해서 16.5를 과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 해줘. 더 하죠. 그렇죠. 가입을 안 했으면 어차피 250까지는 비과세지만 넘어가면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뭐 21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더 넘어가면 25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뭔가 페널티는 아니에요. 깼을 때.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자,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IRP? 네, IRP는 네. 가입 요건에 약간 만점은 아닙니다. 왜? 네.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 아하, 근데 예, 소득이야 뭐, 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자 이건 개인 사업 소득도 가능하니까 애한테 가입시켜 주고 싶어요 해 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 주고 뭐 하면 그런 편법은 얼마든지 구멍은 열려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아니면 애가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달쯤 하면 안 되나요? 뭐든 네, 네. 뭐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요건이 없는 거긴 한데 번거로 와서 네. 5점은 안 좋습니다. 네. 납입 한도는 IRP 합산이라 연금 저축 합산. 네, 연금 저축 합산 1800만 원. 예. 상품 선택은 연금 저축 펀드보다는 조금 더 이 펀드와 ETF 플러스 예금도 되고 리츠도 되고 ELB도 됩니다. 네. 다만 상품 선택에 안 좋은 점이 이걸 해야 돼요. 내가 납입한 쌓아 있는 돈의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그, 넣어야 돼. 그렇게 안 나쁜 점은 아닌 것 같아. 오랫동안 쌓아둬야 되는데. 뭐 저는 주식형 해외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고 싶은데요라고 해도 네. 1000만 원 어세 300은 무조건 채권형 펀드나 안전하게 해라. 예금에 네. 안전하게 하라는 거. 내 돈인데. 그래서 왜요? 그럼 이게 퇴직 연금이라서 그렇대요. 연금이라서 안전해야 된대요. 30% 넣으면 안전하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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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또 일부 인출이 불가능. 일부 인출이 불가능. 이게 제일 그지 같아요. 아. IRP의 최악의 단점이 이겁니다. 아. 만약에 여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쌓았어요. 10년, 20년 걸쳐가지고. 그런데 네. 여기서 네. 우리 집은 집 사는데 아니면 전세보증금 올려주러 5천이 필요해. 일부가 안 돼요. 다 깨야 돼요. 와장창. 네. 그래서 유동성에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네. 얘는. 네. 다만 이제 답은 55세가 넘어가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뒤에서 설명드리고. 일부 인출이 일단 불가능하다. 얘는 필요하면 전부 깨거나 여기서 저거 담보대출 안 됩니다. 착착착 담보대출도 안 돼요. IRP나 ISA나 연금저축이 다 담보대출.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됩니다. 연금저축 IRP는 좋다. 그래요. 연금저축 참 좋아요. 좋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잖아요. 이게 퇴직연금 그렇죠. 개인형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IRP, 이거 받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IRP 저 문제 있네 진짜. 그래서 요거 해지 페널티는 똑같고 퇴직금 수령 금액은 요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그냥 퇴직소득세 부분이니까 이건 내가 낸 돈 네. 아니니까 네. 이건 제외를 하고요. 예. 그럼 IRP를 굳이 가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연금저축 가입하면 되지. 둘의 합산으로 하잖아요. IRP와 연금저축 합산으로. 때문에. 펀드와 ETF 말고 나는 약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아, 그런 거 하려면 IRP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면 연금저축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추천드리는 게 연금저축. 그리고 IRP는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단독 700만 원까지 됩니다. 네. 연금저축은 400까지 되고. 그거 이제 난 세액공제 받으려면 그런데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초과해 가지고 이걸로 가입하거나 이것만으로 700을 받거나 해야 돼요. 그거죠. 그러니까 겸용하게 연금저축에 다 넣고 네. 그러면 400만 원은 세액공제 되니까 네. IRP에는 300만 원만 넣는 게 답이네요. 매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걸 가정한 게 아닌 우리 세액공제 말고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취지니까. 네. 그러면은 굳이 연금저축으로 다 충분하니까. 네. 굳이 나는 IRP. 연금저축이 좋네. ISA와 연금저축.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여기 그래서 세 가지. 요런 장단점이 있는데 자, ISA는 네.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나 여기로 넘길 수 있다. 아까 전에.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왜 좀 안 좋은 IRP는 왜 빨간색으로 하지? 이렇게 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저기요. IRP는 근데 연금저축 좋다고 예, 해놓고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했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진짜 미친데. 연금저축이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하면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야, 그냥 빨간색으로 합니까?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거 색깔이 안 바뀌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만기 시. 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이 좋아 보이는데 IRP에 내가 돈을 넣었다 하는 거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상호 이전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50... 내가 추가로 부은 거? 아니요. 55세 이후에만. 아, 그럼 뭐 55세 이후에는 IRP를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뭐 하러 넣어. 그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는 게 아니라. 아. 네, 자, 예를 들어서 IRP에 내가 200만, 아, 저 1억이 있어. 예. 이 중에 3천만 필요해. 네. 근데 IRP에 있는 동안에는 얘를 담보대출도 못 받고 얘를 계속 쓸 수도 없고. 예. 3천. 그래서 나빠. 그래서 나빠. 나빠. 그럴 때는 연금저축으로 가가지고. 아, 근데 나는 이 IRP에 있는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네. ELB가 네. 뭐 3.5% 주는 게 있대요. 네. 그게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데 펀드에는 그런 게 없고 아, 그럼 뭐 자꾸 그 빨간색 신경 쓰이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굴리다가 굴리다가 아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아 맞아 나는 일부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전해가지고 연금저축에서 일부 금액을 꺼내 쓰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예. 네. 일부분에 아, 담보대출을 할 때는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야 담보대출 이율 얼마야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얼마? 와 시청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내가 문제인가? 그래도 9,600명이나 보고 계시는 게 참 3%대 정도 됩니다. 이거. 아, 담보. 괜찮네. 괜찮네요. 네, 되고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얼마 정도를 해주냐? 이게 펀드잖아요. 펀드로 네. 들어있다 보니까 펀드로 넣어놓으면 한 50에서 60% 한도. 50에서 아. 납입금액의 60% 한도로 대출을 해주면서 네, 약 3% 정도 하는데 아. 3% 정도 하는데 이율은 문제는 ETF를 담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네. 단 한 주라도 담고 있으면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왜 또? 글쎄요. 그러니까 ETF 정도만 빼고 나머지 금액 해주면 되죠. 그러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싶은 거네. ETF 그럼 뭐 펀드에 가입했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네. 펀드에 가입했거나 뭐 MMF에 넣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ETF는 한 주라도 ETF는 들어가 있으면 뭐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나 뭐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 뭐 사이드 얘기지만 내가 연금저축 보험 가입하고 있다. 네. 어디 화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담보대출 받으면 여러분 이율 뭐 4에서 6% 막 엄청 비쌉니다. 네. 내 원래 받는 이율에다가 얹어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험에 있는 것도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일부 인출을 하셔라. 일부 인출은 물론 페널티가 붙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 금액 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억이 갔어요. 3천이 필요해서 옮겼어. 옮긴 다음에 자 1억 중에 3천 빼. 네. 그 다음에 그럼 7천 남죠. 네. 7천 다시 어떻게 ELB 하고 싶으면 이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50세 이후에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자유롭게 가능하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이해되는데 굳이 IRP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IRP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진. 아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마음에 안 뭐 들어. 있다? 좋은 점이. 그래서 저는 1번을 연금저축. 아니, ISA까지지만 1번은 ISA. ISA. 그래서 순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ISA, 연금저축, 3. IRP. 아 그래 좋네요. 네, 이 순서. 야, 내 지금까지 우리 김영수는 제일 이해가 잘 됐어. 제가 오늘 사실 낮에 아침에 김영수랑 만나가지고 뭐 지난주 걸 막 물어보는데 내가 이 기본적인 거를 막 헷갈리니까 네. 이거 이게 문제구나. 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요. 결국은 근데 외우면 돼요. 원리는 오늘 설명 들었고 네. ISA는 무조건 가입해라. 가입해 놔야 된다. 네. 그게 한도가 생기니까. 그런데 연말에만 가입하면 되니까 연말까지는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은품 따먹자. 그렇지. 요즘 이거 그렇습니다. 계좌 잡기 유행이니까. 근데 연말에는 이제 하나 정해서 가야 되고 내년 이후에는 가능하면 깨지 말자. 네. 깨는 네. 순간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많은 분들은 안 좋다. ISA는 그렇게 넣으면 되고 연금저축도 딱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무조건 가입하자. 한두 증권 해서. 제가 넣는 다음에 네. 10만 하고 거기 늘지 다른 데 옮길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15세 이상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네. 15세 이상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도대체 한 달을 시켜야 근로소득이 나오는지 하루만 해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루만 아르바이트해도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이 있겠죠. 그렇죠. 근로소득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면 뭐 친구가 편의점 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네, 네. 야 우리 아들 그 하루만 일 시키고 2만 원만 줘라. 그럼 근로소득 있다고 하고 연금저축 가입하자. 연금저축은 가입 요건에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연금저축은 없어요. 그냥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지. ISA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요건은 ISA 요건이고 연금저축은 그냥 온 가족이 되니까 연금저축은 그냥 거기서도 무조건 그냥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ISA보다 연금저축 편한 점은 가입 요건. ETF나 펀드나 뭘 하는 거를 그냥 그럼 증권사 계좌 날 계좌를 트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해도 돼요. 하지만 2023년부터만큼은. 그래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 딱 봐도 누가 봐도 연금 주식 안 넣으면 바보예요. 그러면 분명히 혜택을 줄이거나 뭔가 좀 달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계정은 혜택을 없습니다. 혜택을 줄이겠네. 안 되는데? 줄이면 또 소급 적용하겠네. 그러면 또 그때 나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에 1,800만 원 이렇게 한도 다 채우지 못하죠. 어떤 거요? 연금저축에만 내가 이제 IRP가 없고. 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IRP는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1년에 300만 원을 IRP에 넣어서 네. 연금저축과 한꺼번에 더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는 효과 딱 그거 말고는 오늘 들어보니까 IRP는 연금저축이 있다면 뭐 좋은 게 없네요. 딱 별도로 가입할. 아, 그래도 그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에 세액공제를 받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ELB 확정적인 나는 무조건 예금처럼 이자 받을 거야. 원리금 보장되는 걸로. 리스크 싫어. 네, 그런 분들 중엔 예금보다는 어쨌든 이자 높으니까요. 그렇죠, ELB가. 그렇죠. 아, 그런 거는 IRP가 좋아하시는 낮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도가 1,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에 항상 캐시가 20억 이상 있는 분은 연금 저축과 IRP가 둘 다 가입해야 넣을 수 있겠죠. 아니죠. 한쪽만 해도 1,800 채울 수 있어요. 아니 집에 20억이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20억 어쨌든 있으면 20억을 넣고 싶다고요. 합산 한도가 1,800입니다. 아, 네. IRP가 있어도 네, 네, 네. 진짜 IRP는 나쁜 거다. 근데 왜 빨간색으로 했대? 아니. 여러분, 아 이거 몰아가는 겁니다. 야. 아니 근데 IRP는 내가 퇴직형 회사에서 퇴직형 갖고 하면 IRP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원하지 않더라도 IRP는 자동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있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네. 어쨌든 또 IRP는 한도가 2월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죠. 아, 37분 된 빨리 끝내야 돼요. 네. 집에 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한도라고 하는 게 1,800인 건가요? 연간 한도입니다. 연간 한도. 그러면 2023년에 네. 3년부터면 내년 후년부터는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연금저축이나 IRP도 없는 분은 혹은 온 가족이 예. 지금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네. 여윳돈 있으면 1,800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듬해는 3,600, 그 다음에는 5,400 이렇게. 이건 이제 넣는 금액에 대해서요. 한도가 2월 되진 않아요. 이번 달 올해 1,800 안 넣었다고 해서 내년에 3,600 넣을 수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올해 1,800 그게 되는 건 ISA만 되죠. 그렇죠. 아, 무조건 1년에 1,800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리 넣어놔야 지금은 굳이 넣어놔봐야 소용은 없으나 네. 나중에 정말 소용이 생길 때 그때 만들기 시작하면 1,800씩밖에 못 넣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10년 전에 만들어놓고 1,800씩 넣었어야 되네. 네. 그래야 지금 한 계속, 1억 8천 정도 돼서 계속 20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에 20억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겠냐? 20억을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돼? 다 세금 내고 있는 건데. 네. 추석 세금 아시면 네. ISA 사은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입하시고 연금저축 뭐 IRP는 통장은 일단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IRP는 만들 필요 없고 이상. 네. 아 이렇게 끝인가요? 그럼요. 뭐 더 있어요? 더 좋은 뭐 아니 뭐 보통 보면 이거 잠깐 뭐 광고 듣고 오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하고 싶은 모양이네. 예, 오늘 일당백 인터뷰 행복자산관련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ISA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아니 고등학교 때 왜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래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고 이건 모르겠어. 배워야 된다.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 어차피 세법 바뀌잖아요. 그럼 또 배워야 되는 거 그것도 그렇고 경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너무 낮고 진짜 희한한 게 뭔 줄 알아요?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네. 하나는 경제, 의학, 법률 예.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안 배워요. 근데 성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의학, 법률 법률인데 그 세 가지를 딱 안 가르쳐. 왜냐하면 경제, 의학, 법률이 다 그거 가르쳐서 먹고 사는 직업이 있거든. 맞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다 배우고 나오면 그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게 진짜 이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 곧 시작되니까요. 저희는 추석 연휴 마치고 뵙나요, 이제? 그렇죠.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소장님이 나오시니까. 아, 네. 김현우 소장님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리고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그렇죠.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